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23번 테마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개요 및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겁니다. 이거 별표시를 3개 하셔야죠. 그래서 종부세는 우리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나올 때도 옛날에 있었지만, 대개는 최근에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대개 종합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종부세 개요 과세대상 납세자기 23번 테마에 별표 3개 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과세대상에서 이제 예전에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고요. 개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 개요입니다. 자, 먼저 가볍게 이 개요는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는 가볍게 보시면 먼저요. 자, 종합부동산세를 보시면 국세고, 대표적인 국세고, 또 인세입니다. 그래서 얘는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가격을 납세무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무자가 되는데,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합산. 그래서 세대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사람 명의로 몰빵해서 갖고 있으면 안 좋죠?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이에요. 그래서 예,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서도 모자 법인 합산하지 않고 법인별 합산입니다. 개인은 개인별 합산이고 부부도 따로따로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재산세랑 똑같이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부가 과세하죠.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납세무자가 종부세는 신고납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 정부가 과세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 선택할 수 있다. 고지서 날랑고시 통에 버리고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납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분할 납부 형되는데 물납은 안 되죠. 그래서 분납은 되고 물납은 폐지가 됐고요. 또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재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되고요. 세율 구조는 여기 수정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정이 돼서 뒤에는 또 제대로 돼 있는데 빠졌네요. 여기 누락이 되는데, 재산 우리 종부세 요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원래는 자 근데 자 올해 개정이 돼서요, 차등 비례세율도 적용됩니다. 차등 비례세율도.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여러분 차등 비례세율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이따가 이제 세율 할때또 말씀드리겠지만 차등 비례세율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세목별 세율 구조예요. 비누 이렇게 했죠. 취득세 등록면에 쓰는 비례세율,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누.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요거 하나 추가해서 적어놓으시고요, 교재에다가. 그다음에 납세지는 뭐 당연히 국세는 거주자일 때그 주소지를 관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3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4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봅니다. 우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이요, 주택과 토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자, 근데 이 주택에서 별장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에서 별장은 제외입니다. 왜 제외하냐면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하고요. 또 그다음에 고급주택은 포함입니다. 고급주택은 포함. 고급주택은 우리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했죠. 그래서 고급주택은 포함이고 별장은 제외합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요. 모든 토지를 말하는데, 모든 토지를 말하는데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왜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냐? 여러분, 분리대상 토지는 여기서 지금 번호가 좀, 요거를 번호를 3번을 주고 지급번호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여러분들, 지급번호로 돼 있어야 되는데 따로 또 제목이 돼 버렸네요. 그래서 요거 디귿번으로 고칩니다. 번호 3번을 디귿번으로 고쳐놓고.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정의는 같아요.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급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아닙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우리 재산세에서 저일분리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요,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부세요. 부동산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 2005년도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한 셈이에요. 얘네들 농지는 요만큼만 지세요 하면서 과다보유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지, 목장 임야 이런 것들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에서 저율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장 용지 같은 거요. 여러분 공장 용지 같은 거 얘네들 토지 이용 모습이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자 어느 기업에서 대규모로 공장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은 요만큼만 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 이런 것들 자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아서 제외되고 저율분리대상 토지는요. 고율분리대상 토지 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이미 재산세에서 사실성 재산이라고 4% 고율로 과세를 했잖아요. 근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얘네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결론, 자, 분리상 토지는 제외되는데, 이게 그냥 요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재산세 대상인 거 아닌 거 쭉 나올 때,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나올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부세 대상입니까? 재산세에서 배운 그 토지 이용을 반드시 한 다음에 그래서 토지 용금을 했더니 별도 종합이면 종부세 대상이고 분리상 토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예 건축물은 나대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었어요? 토지 이용이 종합법상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제한 환경지구 안에며 법 나왔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재산세에서 어느 용의 토지로 과세했어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공익 목적 임야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분리. 자, 그러니까 종부세상이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가 나면 토지 구분을 한 다음에 종부세상인지 아닌지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 건축물이요. 건축물은 으뜬 건축물이든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용이든 건축물 무조건 아니에요. 선박항공기 아니죠? 이런 것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아니고 또 별장 아니고요. 또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리든 아니라고 그랬죠. 또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는데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일정한 용도를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제외됩니다. 원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종부세 대상에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요. 최근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제외하지만 다만 최근에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임대주택들이 있다는 거. 최근에는 혜택을,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없앴어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고요? 너무 복잡하게 바뀌어가지고 출제자가 부담스러워서 임대주택은 그냥, 하여튼 요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한다. 다만 최근에 임대주택 취득하여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주택들은 이제 혜택을 없애서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된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에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외합니다.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또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 집 줘놓고서 미분양돼서 보유하는 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거죠.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또 그 다음에 자 30회 시험 때 나왔지만 등록 분화제 주택 이런 것들은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것들, 특히 대상 아닌 것들 쭉 여러분들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대상인 것과 아닌 것들을.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꼭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표를 보시면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거요. 140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자 여러분 보세요.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근데 별장 2위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종합과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라는 거, 저유리든 고유리든. 그래서 토지용 구분을 반드시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아니고요. 으뜸 건축물이든 상가 건축물에 속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죠. 대상입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종합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기준면적 이내든 초과했든 상가 속 토지는 대상이 됩니다. 근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으뜸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니에요. 근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속 토지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에 속 토지는 토지용이 뭐예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치성 재산이니까 고율 분리잖아요. 자, 분리대상 토지잖아요.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부세상인 것과 아닌 것을 꼭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납세무자입니다. 자, 여러분 납세무자를 볼 건데요. 올해요, 여러분. 올해. 자, 종합부동산세가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택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분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할 때는요, 주택분에 대해서는 이 주택분에 부과할 때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개정세법에 자,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자,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를 구별해가지고요, 내용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에는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똑같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다르다는 게 자,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택분은요. 근데 토지분은 똑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토지분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요게 특징입니다. 구별하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못되어 있네요. 자, 뭐냐면, 아이고, 다시. 이 지워져 버렸네. 아이고.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올해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종부세가 올해 주택분은요, 주택분일 때는, 개정 내용 특징이 주택분일 때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돼 있었는데, 구별합니다. 구별해요. 그래서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 납세무자일 때가 달라요. 근데 토지분은 여러분요, 토지분은 자, 똑같아요. 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이 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구하세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나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나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택분일 때는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과세 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 현재 국내에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딱 6억까지 납세금 없어요. 집한 채가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거기 6억을 초과했든 6억을 초과돼요. 근데 법인은요, 올해 개정된 내용이 이거예요.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개인이요. 그럼 종부세 납세무자예요? 아닙니다.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법인이 공시가격 5억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납세무자가 됩니까? 네,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신탁주택의 경우, 이건 재산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한 재산은 다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신탁법 중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위탁자가 납세무자. 위탁자가 그 신탁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위탁자 납세무자라는 거, 수탁자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신설된 규정이 이거예요.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무. 이건 재산세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종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유출입니다.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자, 있다고 그랬는데 자, 요거요. 그래서 만약 바꾸면 없다고 바꾸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얘기냐? 재산세도 봤잖아요. 재산세를 만약에 위탁자가 못 내요? 그러면 위탁자의 재산에서 재산으로 만약에 재산세를 못 내면 수탁자가 그 신탁 재산에서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부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똑같은 얘기.
같은 위탁자 납세 의무자가 되고 세금 못 내면 위탁자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또 보시면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는요. 여러분 먼저요. 별도 합산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커요. 얼마입니까? 80억 초과하는 자산납세의무자고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문에 막 깔려 나오니까. 종합합산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작아요. 얼마요?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신탁 토지의 경우에 자, 위탁자가요.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신탁 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자가 된다는 거,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자가 신탁 토지 소유한 것을 본다 똑같고요. 신탁 토지 관련 수탁자 물적 납세도 똑같습니다.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 그럼 수탁자가 그 해당 신탁 토지 수탁자가 그 신탁 토지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똑같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재산세도 나오고 종부세도 나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올해 신설된 규정들. 기준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주택부는 공시가 합방금에 6억 초과하는 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아요. 별도 합산대상 토지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대상 토지 얼마?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기준은 정확히 알고 또 위탁자가 신탁재산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이런 정도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들이 다 들어있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 142페이지 교재 넘어가면 OX 자 나옵니다. 자, 그래서 OX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인데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자, 요거 뒤바꿔놨죠?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고급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고급택은 대상이 되고 자, 별장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건축은 건축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X 문제 여러분들이 꼭 다 기준을 정확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규정이요. 신탁법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신탁주택의 경우는 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그러면 수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하여튼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세의무자 올해 누가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여러분? 수탁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수탁자가 아니라 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테마 우리 23번 자 문제 자 OX 문제로 한번 우주선다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선다 문제로 한번 보시면 먼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대상인 거 그랬는데 자 보시니까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대상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별장 제외하고 고급택 포함이고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일부터 수여하는 농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재산세에서 토지 구분할 때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종농, 매사농,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분리 대상이 되는 거. 종중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하는 농지. 이거 음성 꽃동네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그런 농지요. 이거 뭐가 됩니까? 자 분리잖아요.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얘는 뭡니까? 분리. 분리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건축물. 으뜸 건축물이든 건축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건축법통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냐는 건축물의 독토지는 자 토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해야 되는데 어느 용에 해당돼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종합합산이자 그러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예. 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로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단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임 그랬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5억과 3억 원인 주택을 각자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부부 개인별 합산이죠. 6억 초과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자 둘 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농지를 소유한 개인 건데 여기다가 이제 사실은 그냥 농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재산세에서 0.07% 저율분리 예, 저율분리라는 어떤 말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아니면 재산세에서 0.07%로
그러니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떻든 간에 저율분리상 농지라고 했을 때, 자, 농지는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 90억인 상가 건물 소유권 단체. 여러분, 건물은, 자,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 3억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법인은요. 법인은 무조건 종부세 납세자가 된다고 그랬죠. 공시가 관계없이.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공시가격이 70억 원인 상가부속토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그랬는데, 자, 우리가 상가부속토지, 이게 기준면적 이내라는 단서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자, 기준면적 이내라는 단서를 달아놓고요. 자, 그러니까 어느 형의 토지에 해당돼? 토지는 항상 토지는 구분해야 되잖아요. 자, 옆 기준면적 이내니까 별도 합산이죠. 상가토지. 자, 별도 합산 상토지 얼마요? 80억을 초과해야지. 그래서 80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종부세 납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상가부속토지에다가 단서를 달아서 기준면적 이내라는 단서가 있었어야 되고, 여기서 농지는 저율분리라는 단서가 좀 있었어야 됩니다. 그걸 써놓고 이렇게 해놓고 해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봤습니다. 23번 테마는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요했었죠?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